하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요즘 아주 저만 보면 밥 달라고 어항 유리벽에 박치기를 하는 HB 파스텔들 물생활의 마약 브라인을 뿌려줍니다.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브라인들이 흩어지고 브라인에 취한 구피들은 황홀한 춤을 춥니다. 지난번 라이브 방송 도중 초보자를 위한 컨텐츠를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구피 폭번 방법과 저의 환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구피 300마리씩 받는 방법.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셔널과 충격을 가지고 온 영상이었죠. 지금에 비하면 영상 편집이나 내용 전달이 많이 부족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치어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데 있어 핵심은 이 루바망입니다. 저는 이 루바망을 어항 크기로 만들어서 구피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자 광포 어항에 20큐브 정도의 루바망을 넣어서 그 안에 구피를 키우고 있는 거죠. 이 루바망은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TV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건데요. 사이즈 대중소 중에서 대자입니다. 그냥 작은 어항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치어가 오른쪽, 왼쪽, 아래, 뒤 이렇게 사면으로 빠지면서 부모들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팅의 핵심은 별도의 치어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in-1 시스템으로 치어와 어미가 공존하는 구성을 만든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루바망 안에 치어들이 들어가서 먹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먹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성의 핵심은 간편함, 편리함입니다. 그러니 합사해서 자연 번식을 할 때보다 치어 생존율이 훨씬 높고 어항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인 거죠. 밖에 있는 치어가 유어가 되면 분양을 내보내거나 루바망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지 않나요?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개체수가 적어서 한 달에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치어가 나오는데 두 배 정도의 성어를 유지하면 300마리 정도는 그냥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브라인을 맘 놓고 막 뿌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 브라인들을 치어들이 먹힐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가 있거든요. 좌우 아래에서 열심히 브라인을 빨아먹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환수도 아주 쉽습니다. 저는 어항 구성을 밑에 2단은 구피 어항, 위에 1단은 환수 어항으로 하는데요. 위에 어항은 물의 순환을 위해서 콩돌 두 개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을 빼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여는 뒷모습이 많이 초라하네요. 일단 저는 수중 모터로 물을 빼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루바망 안으로 모터를 넣는 것입니다. 루바망 밖으로 하면 루바망 밖에 치어들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치어들이 루바망 근처로는 잘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중 모터가 루바망 속에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 빠지는 게 심심하시다면 춤을 추면 됩니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 춤추다 보니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이용해서 위의 어항에서 밑의 구피항으로 물을 넣어주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터로 물을 빼고 모터로 물을 넣는 형식입니다. 치어항 따로 성어항 따로 환수 두 번 할 필요 없이 루바망 안에 물 빼고 루바망 안에 물 넣으면 어항이 유지되는 거죠. 환수를 하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 보충 어항에 바로 물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좀 있다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작 환수를 할 때는 물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물이 넘치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순간을 즐깁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말이죠. 브라인을 끓이고 이를 바라보는 루티노 오스코블랙.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역시나 변태 같죠?